아니, 그리고 KT는 AI 거의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나올 리가 만무한 거고. 거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네. 거기 리소스가 많으니까 여러 명이 모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책임을 질 때도 나눠서 줘요. 실패했을 때난 요만큼, 15%. 그래서 나중에 네. 책임 소재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케이티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명수, 낙하산이죠. 뭐, 다른 사람도 낙하산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책임을 안 지니까 네네. 그런 AI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강 물길을 따라서 날아다닐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한강의 물길 따라서요? 그렇죠. 왜냐면 재밌겠는데? 떨어지면 어쩌다 KT 대표이사가 되신 분입니다. 어쩌다가 예. 네. 좀 높아지신 거 깜짝 그렇죠? 놀란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내가? 예, 그렇죠. 내가? 내가 KT에? 그렇죠. 그래서 김영섭 대표이사 주변에는 낙하산 천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수부대라고 부르죠. 네. 예, 그 정도로 그현 정부의 낙하산으로 본인이 왔다는 것을 정말 거리낌 없이 인사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네. 화장실 가서 웃고 있다. 케이티가 내 거구나. 약간 지금 방금 좀. 케이티가 내 거구나. KT에 낙하산으로 임원 간 사람이랑 사귄다 그러면 네. 빨리 헤어지라고 그러세요. 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년 뒤는 잘립니다. 근데 보통 낙하산 가신 분들은 이제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나이대가? 아, 요새. 매일 아침 눈을 떠 저들을 바라봐. 이영진의 경제만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여전히 우렁차신데 그렇죠? 코로나인가? 자, 오늘 방송도 알파걸 삼성전자 주주님 김미정 아나운서 계속 함께합니다. 강조하시네요. 이게 네. 그 남의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면 네. 자꾸 그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들여다보지 않는데 오히려 제가 네, 저희 네. 왜냐면 네. 그렇죠. 올라가면 또 밥 사라고 이야기하고 떨어지면 모른 척하고 또 올라가면 밥 사라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 이영진의 경제만담 본인 돈으로 프랑스 단기 영수를 조만간에 가는 그 김종효 알파고의 김종효 이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으시겠어요. 네 돈으로. 네. 내 돈 내 산 연수. 그렇지. 네. 그리고 오늘 제작은 CGN 주주 입장에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창궐하기를 기다리는 제작진이 네. 아주 열심히 만드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염병이 한 번 더 돌아야 이 시장의 활기가 돈다. 뭐라는 거야? 내 코로나인지도 오늘 목소리가 안 좋구만. 네. 현대차가 KT 일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현대차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또 두 가지씩 좋아하잖아요. 네. 윈윈인데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상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한 60대 40 정도로 현대차에게 더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현대차가 최근에 행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뭐 차도 잘 팔고 뭐 개발도 잘하고 전기차도 뭐 잘 앞서가고 있고 다 좋았는데 네.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도 네네. 혼자 한다, 혼자 하겠다. 뭐 커넥티드 카도 혼자 한다, 엔진도 혼자 개발한다, 다 혼자 한대요. 뭐 배터리도 혼자 만들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행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좀 혼자 하다 보니까 힘에 부쳤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네. 실제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GM과 최근에 뭐 협업하겠다, 네. 포티투닷과 관련돼서도 뭔가 좀 더 열어두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의 바뀐 행보 속에서 KT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 네. 원래 LG 플러스한테 텔레매틱스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KT로 바뀜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커넥티드 카를 좀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LG 플러스보다는 KT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저는 현대차에게 좀 더 유리한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가 통신사의 일대 주주가 된 사례는 인도의 타타그룹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인도의 타타 그룹 정도 선진국에는 있는 없죠. 네. 네. 선진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년부터 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뭐 무선 통신 회선 공급자 이미 KT가 선정이 됐다라고 뭐 알려지기도 했네요. 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원래는 네. LG 플러스에서 네네. 지금 그 유보라든지 현대가 하고 있는 이 소위 텔레매틱스 그 커넥티드 서비스를 LG 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던 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KT가 아무래도 통신 저변도도 넓고 뭐 그다음에 뭐 시설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확장성에 네.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많은 데다가 KT도 최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문호를 열고 AI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현대차 네이버 KT가 연합해서 그 KT의 통신망을 바탕으로 소위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는 그런 컨셉에 여러 가지 연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아까 한 가지 수정하자면 중국은
자동차 회사가 아예 그 통신사는 아니지만 휴대폰 제조사를 가지고 네. 휴대폰과 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아예 통합해버리는 그런 회사들은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질이라든지 네. 니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있었던 회사를 인수해서 아예 하나의 회사를 합쳐버리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샤오미는 휴대폰 회사가 차까지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차의 품질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네. 뭐 이렇게 중국은 이미 통합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KT도 저는 뭐 이제 KT를 쓰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옛날부터 이 KT가 뭐 당연히 통신 업계 1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미 뭐 SKT가 초월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협업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시너지가 양쪽에서 좀 나지 않을까. 두 가지죠. 네, 1, 2위를 따질 수 있는 게 네. 일단 유선망에 대해서는 네. 네. 유선망에 대해서는 KT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선망까지 합치면 네. 이제 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무선망에 대한 유선과 무선망에 대한 강점이 네. 그 커넥티드카 특히 자율주행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군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차의 형태는 네. 보시면 운전석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뜯어내고 네. 거기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싣고 다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도로의 상황을 그러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그때그때 공급을 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네. 다운로드되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도로 상황을 수시로 올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업로드가 업로드 속도가 중요한데 네네. 지금 5G는 네.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선망은 또 계속 연결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G가 됐을 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죠. 왜냐면 업로드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시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 통신 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닌 그 사업자는 그런 테스트를 수시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통신망이 아예 없으니까. 네. 그거에 비춰볼 때 현대차는 자율주행 요 부분에서 그리고 커넥티드카에서 KT의 일대주주가 된 것이 굉장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어차피 우리나라에만 차 타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서 해외 비중이 80%가 되는데 네. 그러면 뭐 관련된 그런 6G 서비스가 해외로 확장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KT랑 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통신망도 다 얼라이언스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이 뭐 SK텔레콤과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AT&T가 KT와 이런 식으로 다 얼라이언스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행기처럼 스타일 얼라이언스처럼 이렇게 다 갈아탈 수 있는 연계가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뭐 유럽 통신사의 보다폰 오렌지와도 뭐 협업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협업망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협업망에서 이미 화해 기기를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LG 플러스랑 함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KT랑 하는 게 글로벌로 갔을 때도 그 통신망의 협업 과정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KT도 지금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B2C로 더 클 수 없다는 건 본인들이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B2C는 안 되고 이제는 결국 B2B, B2G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어떤 회사와의 협업인데 자동차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V2X라고 해서 자동차와 소위 그 여러 대상들이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묶이는 그 V2X에서 통신망의 중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기간 통신망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KT와 함께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화웨이가 그 전 세계 통신망에서 그 저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통신망에다가 단말기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전화를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최적화된 상태로 유저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백단부터 이용자가 이용하는 스마트폰까지 다 전부 다 하니까 이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 자기네 망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인 셈이죠. 네. 그거에 비춰봤을 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KT하고 최적화를 현대차가 잘한다. 네. 그러면 그 어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보다도 빨리 그렇죠. 자율주행차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5G가 안 된 이유가 네. 지금 그 3GHz하고 28GHz 두 개의 주파수 밴드를 원래 설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28GHz 밴드는 분명히 좋아요.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밴드위스, 굉장히 고주파로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역대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극초단파로 가게 되면
통신망을 엄청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GHz의 주파수로 이미 확보해 놨지만 네. SK텔레콤이나 KT나 LG플러스가 모두 포기한 이유가 이거 하려면 전국에 엄청나게 촘촘한 망을 깔아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했는데 6G부터는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저궤도 위성에서 지역을 커버리지로 들어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연결을 했을 때 현대차와의 협업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만약에 현대차와 협업이 잘 되면 다른 자동차 회사와도 뭔가 협업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이걸 넓혀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최근에 AI에 굉장히 좀 신경 쓰는 모습인데 KT는 최근에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의 협업, 뭐 현대차와의 협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로를 뚫어내고 있다는 게 또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KT는 AI 거의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나올 리가 만무한 거고 거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네. 거기에 리소스가 많으니까 여러 명이 모입니다. 부문이 여럿이 모여요. 네네. 그건 무슨 얘기냐? 책임을 줄 때도 나눠서 줘요. 아. 실패했을 때 난 요만큼 15%. 자, 넌 10%. 그래서 나중에 네. 책임 소재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AI 같은 네. 경우에는 SK 그룹은 최태훈 네. 회장이 그립을 주고 막 네.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KT는 대표이사 김영수 낙하산이죠. 아. 뭐 다른 사람도 낙하산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 책임을 안 주니까 네네. 그런 AI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건 되게 잘해요. 땅 파고 회선 늘리고 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어디 전봇대 세우고 이런 네. 거는 KT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 부동산 장사도 지금 그래서 잘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왜냐면 KT 전화국이 가장 도심의 핵심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밑에는 정말 엄청난 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는 그냥 놔두고 네. 위에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텔을 세워가지고 네.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 KT의 에셋 같은 회사는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KT의 또 하나의 문제가 거기가 조직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위쪽이 굉장히 비대해진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더라고요. 네, 그 새 네. 대표들 올 때마다 계속 걷어내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아직도 그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 대비는 많이 슬림화되긴 했지만 네. 뭐 그런 문제점들도 남아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AI처럼 뭔가 단계적으로 파라락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좀 약간 잡음을 낼 그런 소지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 KT 얘기 조금 더 이따가 좀 해보고요. 그 올해 현대차에서 열었던 그 인베스트 데이 좀 자세하게 들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앞으로의 좀 뭐 미래 모빌리티 사업 뭐 우리가 좀 주도하겠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뭐 미래 구상을 굉장히 좀 다채롭게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별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럼 KT랑 함께 좀 했을 때 시너지가 확실하게 날 것인지. 네. 일단 UAM 같은 경우에도 기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걸 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계, 실증 시험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도 그 통신망이랑 연계해서 관제 센터랑 연결하는 그런 단계라든지 실제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와 부딪히다 보니까 이와 네. 관련돼서는 확실한 뭔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뭐 조비 쪽에서도 2025년에 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네.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도 최근에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 하겠어라는 그런 시각에서 네. 협력으로 좀 하겠어. 바꾸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주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또 미래차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지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벌려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업을 협력자를 찾아서 협력자와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KT와도 주식을 샀다기보다는 주식을 교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네. 이렇게 교환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사의 협업 관계가 좀 더 끈끈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카나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법, 도로교통법처럼 관련법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 현대차 그 삼성타운 있잖아요. 삼성타운이 거기다 지어져야지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삼성역 근처에 있는 그 아, 그렇죠. 거죠? 네. 옛날 한전부지. 예. 네. 거기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시랑 50층짜리 세 개를 하네.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하네. 예. 뭐 원래대로 그냥 진행을 네. 하라고 막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헤드쿼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그 삼성의 현대차 타운이 완벽하게 그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양재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제조, 자동차 제조 네. 이런 것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UAM이
한강 물길을 따라서 날아다닐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한강의 물길 따라서요? 그렇죠. 왜냐면 재밌겠는데? 떨어지면 네. 그 진짜 마천우랑 부딪혔을 때 그렇죠. 아~ 그 위험이 너무 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네.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한강의 물길을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가 바로 한강변이랑 가깝잖아요. 어, 그렇죠. 한정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헤드쿼터를 거기다가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타운 아니 그러니까 현대타운이 현대차 타운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현대차에서도 더 빨리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법도 없는 상황에서 더 투자할 그 여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제센터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뭐 무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통신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KT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항으로 아마 가는 형태가 가장 많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항으로 여러 가지 네.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육상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야 뭐 1시간 이상이고 그렇죠. 지하철도 제일 빠른 게 서울역에서 40분 직통열차가 그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용할 경우에는 강남에서 20분대에 인천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네. 당연히 뭐 가격은 비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즈니스 수요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다른 여러 회사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KT와 연계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포기했잖아요. 그 애플 같은 회사도 포기하는데 현대차가 무슨 수로 본인들이 앞서서 나가면서 그걸 하겠어요? 아 모든 걸 다 하겠다.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중요한 게 커넥티드카의 가장 중요한 건 OS입니다. OS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현대차는 OS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없죠. 네.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생길 리도 네. 없고 CTO 그냥 6개월만 하다가 잘린 이유도 그거를 정말 아니 제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에서 강자가 되겠어요? 그거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그 판을 깔아줘야지 네.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메이커가 거기 위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건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드웨어가 최고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써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처럼 그 OS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동차 완나 커넥티드카에 완벽한 OS를 만들어줘야 현대차 같은 데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하고 다른 회사들이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도 다른 회사들은 주로 라이다, 레이다 모든 센서들을 이용해서 차가 모든 걸 다 알아먹어야 된다. 이걸 네. 뭐 통신을 통해서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다면 테슬라가 거의 지금 유일하게 사진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말 그대로 메인 통신과 자동차의 통신만으로 자동차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겠다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하냐 아직까지는 테슬라 쪽이 좀 더 우월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쪽 현대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 쪽도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다른 쪽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됐을 때 과연 누가 나은지는 앞으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테슬라에게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로봇 빌딩이라고 불리는 네이버 1784에서 네. 로봇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예. 네. 근데 그 로봇들은 뇌가 없어요. 브레인리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현장에 있는 상황을 정보를 가지고 네. 업로드를 빨리빨리 하면서 별도의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 그 거대한 슈퍼컴퓨터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모든 자리 다 떼내고 사람 탈 자리도 다 없애버리고 네. 거기다가 엄청난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몇 톤짜리 자동차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G가 돼야 되는데 6G는 2030년 정도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2030년 이후에 현대차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6G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런 그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에 대한 급속도로 빠른 성장세를 네. 예,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KT 일대주주가 된 거는 네. 윤석열 정부에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기아나 이런 데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 중에 PV5라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네. PV5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전기차 플랫폼인데 상용차 플랫폼이에요. 이거 유럽에도 팔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에도 팔려고 하는데 네. 껍데기를 계속 갈아 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캠핑카 올리면 캠핑카 됐다가 캠핑카 껍데기 떼고 네. 그 짐 실는 거 하면 또 짐 실는 차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들이 더 완성되면 소위 이런 PBV들, 소위 목적형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뺐는데
네이버랑 협업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루는 게 로컬 5G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주변에 로컬 5G망을 KT가 깔아주고 그 망 위에서 브레인리스 로봇들이 중앙 컴퓨터에 제어를 받아서 마음대로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통신망만 완료가 되면 소위 우리가 지금처럼 막 하드웨어를 엄청나게 때려놓지 않아도 일반적인 하드웨어 정도를 집어넣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업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이제 뭐 현대차가 미래산업으로 좀 가려면 KT와의 도움과 협력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KT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좀 집중을 KT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KT 민영화된 거 다들 이미 뭐 한참 된 건 알고 계시죠. 뭐 그런데 여전히 대표이사는 이 친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기사도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도 지금 뭐 김영섭 대표이사가 뭐 이제 한 임기 한 1년 넘었죠. 1년 넘었는데 뭐 뚜렷하게 뭔가 잘 하고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영석 대표는 LG CNS에 있을 때 두각을 별로 못 나타냈던 분이고 네. LG CNS는 SI니까 하청업체 거의 하청업체 수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네. 어쩌다 KT 대표이사가 되신 분입니다. 어쩌다가 예. 네. 좀 높아지신 거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내가? 네, 그렇죠. 내가? 내가 KT에? 그렇죠. 그래서 김영석 대표이사 주변에는 네. 낙하산 천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수부대라고 부르죠. 네. 예, 그 정도로 그 현 정부의 낙하산으로 본인이 왔다는 것을 정말 꺼리낌 없이 인사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김영석 대표는 KT 대표이사를 맡은 지 1년 반 정도 됐지만 네. 정말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저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예, 그 정말 LG에 있을 때처럼 네. 두각을 못 나타내는 네. 대표이사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뭐 그래도 조직을 좀 쇄신해 보겠다 해서 네. 뭐 좀 이제 50대 이상은 좀 퇴직도 시키고 뭐 새로 AI 관련된 인력도 뭐 좀 충원하겠다. 그게 이제 공수부대 네. 깔려고 하는 거죠. 아, 이제 본인들 그렇죠. 이해했어요. 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아, 제가 너무 순진했군요. 그렇죠. 나 LG CNS 대표이사도 덜커덕 대 KT의 대표사가 됐는데 네. 누가 앉혀주셨지? 아, 그분한테 보훈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자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놔서 본인과 상관없는 분들도 다 와서 KT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시는. 제가 너무 순진했군요. 근데 그게 네. 그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위쪽 조직,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임원 조직이 비대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잘라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좀 적게 꽂아 넣으면 네. 구조조정한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뭐 새로 뭔가 변화를 준 것 같으니까. 직원들은 네. 정년 퇴임한 사람 700명 내보낸 건데 네. 그건 내보낸 게 아니죠. 정년 퇴임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퇴임은 자동으로 이제 네, 때가 되니까. 2만 명이 넘던 직원이 만 명대로 떨어졌다. 19,000 뭐 몇 명.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적으로 내보낸 분이 김영섭 대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 기존의 전 대표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일들의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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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 성과들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낙하산들이 또 김영섭 대표가 꽂아놓은 낙하산들이 대표이사나 계열사로 가서 그것들을 다 중단을 하고 없애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그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뭐 공기업들이 포스코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코도 최종 회장 있을 때 그렇게 네. 밀어붙이던 2차전지 관련돼서 요즘 조금 뭔가 뭐 판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네. 예전만큼 그렇게 막 올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KT의 이제 일대 주주가 이제 현대차로 바뀌게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걸 행사할 때 눈치가 보일 수도 있다. 아, 그 전 정부를 보면 네. 민주당계 그러니까 진보계는 네. KT 회장을 잘 못 파네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보면 네네. 정말 가차없이 전 정부 사람이나 파냅니다. 네. 노무현 때 있었던 대표사를 딱 파내고 이석치를 갖다 앉히죠.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 그때도 이석치가 있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황창규가 후임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못 파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낙하산들이 좀 오래 버텼죠. 황창규가 그러면서 이제 판을 다 깔아놓고 네. 황창규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분이 또 네. 대표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안 된다. 안 된다. 아, 네. 적폐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고 네. 그리고 김영석 대표를 앉혔는데 사실 KT는 현대차가 인사를 못할 수 있어요. 오. 그렇죠. 못할 수 있는데 네. 대표이사는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분도 또 네. 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분이니까 이게 자기가 일대 주주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연금에 팔아서 억지로 된 거 네, 줄이니까 어쩌다 보니 어부지리로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올라갔죠. 이제 네. 이거 적합성 판단을 해준 것에 불과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8% 가지고 내가 사람들 모아서 뭔가 괜찮겠다. 영향력을 발휘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여론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선을 긋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선을 긋은 건 제가 네. 보기엔 뭐 그냥 공식적인 입장이 빼고 네. 근데 하고 싶겠지만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너랑 그렇죠. 갖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넌 내 거. 네, 현대차가 그립을 잡잖아요. 네. 지금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T 네. 안에는 솔직히 좀 비대해진 조직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군살만 잘라내도 뭐 실적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뭐 그립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뭐 내부 저항도 심하겠지만 현대차도 그 정도의 지분율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네. 화장실 가서 웃고 있다. 하... KT가 내 거구나. 어, 약간 지금 방금 좀 굉장히 감칠맛 네. 났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감칠맛 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가진 것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아, 왜 본인이 감정이 있는 거? 약간 들떠있는 거 같아요. 왜 본인이 감정이 있는 거? 난 정선이 부럽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김영석 대표이사는 이제 당분간 남은 임기도 네. 웬만하면 완주할 것이다? 임기만 완주하지 연임은 네.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네. 너무 놀아서.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노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장관들도 다 노는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놀아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관용차 나오고 그 가서 어디가서 어,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뭐 김영석 대표 좀 논다고 뭐 지금 문제가 될까? 뭐 이런 뭐, 생각이 뭐, 좀 방통위도 뭐 그렇고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자리 이거는 뭐 잘리겠네요 뭐 네. 아,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그분들 나이도 많은데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도 아니고 노세노세 늙어서 노세 그래 늙어서 계속 놀아? 저희 회사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 놀면 다 그렇죠. 지금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회사에 많이 없네요 사람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통신주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KT도 잠깐 고가냈다가 조금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고 SK텔레콤도 고가내면서 지금 뭔가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광고 선전비를 과하게 쓰지 않아서 네.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KT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결국은 얼마나 비용 통제를 하면서 B2C가 아닌 B2B와 B2G를 늘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B2C에서 콘텐츠를 늘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실패했고요. 그렇죠. 거의 뭐 완벽하게 실패했고. 완벽하게 실패했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이제 점점 뭐 줄이는 수순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기대되는 수순은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뭐 네이버, 다른 회사의 협업을 통한 전반적인 B2B나 B2G 쪽의 확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통신주는 새롭게 우리가 약간 그동안은 배당 많이 주는 종목으로 취급했었는데 네. 배당도 주지만 성장도 하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은 이제 KT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사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덤벼들기에는 조금 애매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은 이제 다시 옛날에 2,000원에다가 배당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1,000원으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주가가 정말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주당 배당을 2,000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주당 배당 2,000원의 한계점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4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 2,000원 올렸기 때문에 4만 원 정도가 이제 저점이거나 그 부근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정도 아래 가격에서는 갑자기 뭐 시황이 크게 나빠지거나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매수해도 뭐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정도의 매수에서 기본적으로는 배당 수익률 5%를 고정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로 바뀌는 지를 계속 검증해 보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국장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 이 회사의 그 거버넌스가 정부가 3년마다 새로운 사람 계속 꽂아놓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 네. 아마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협업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 KT의 낙하산으로 임원 간 사람이랑 사귄다 그러면 네. 빨리 헤어지라고 그러죠. 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3년 뒤는 잘리니까. 아, 근데 보통 낙하산 가신 분들은 이제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나이대가? 아 요새 돌싱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의 길 끝에 빛을 볼 거야. 나는 작은 개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